안녕하세요. 오에이준입니다. 오늘은 앱손 M110 패드리셋을 해보겠습니다. 패드리셋 프로그램은 더보기란에서 구매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M110, M1100 적용 패드리셋 프로그램. 패드리셋 실행하기 전에 먼저 알렙이나 아랴 같은 백신 프로그램을 비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 방화벽 설정도 해제해야 하는데 같이 해볼게요. 방화벽 해제. 시작! 프로그램 검색에 방화벽을 찾아 들어갑니다. 윈도우즈 방화벽 속성에 들어갑니다. 방화벽 상태를 사용 안함으로 바꿔줍니다. 패드리셋이 끝나면 다시 사용으로 꼭 바꿔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바꿨으면 본격적으로 패드리셋 해보겠습니다. 패드리셋. 다운받은 패드리셋 파일을 열어주세요. 프린터는 USB 연결된 상태로 켜져 있어야 합니다. 셀렉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델명을 선택하고 USB 포트를 선택하는데요. 원래 포트 USB 옆에 연결된 기기명이 적혀있는데 안 보이네요. 이대로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체크하고 체크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프린터 속성에서 프린터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작! 장치 및 프린터를 눌러줍니다. 프린터를 찾아주세요. 현재 M110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어 있지 않네요. 기본 프린터로 설정해 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우클릭 기본 프린터로 설정. 기본 프린터로 지정됐습니다. 우클릭 프린터 속성. 포트에 들어가서 포트명 USB 002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패드리셋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셀렉트. 모델명 선택하고 포트에 M110과 연결된 포트를 선택해줍니다. 오케이. 파티쿨러, 어더스트먼트 모드를 눌러주세요. 하단 웨이스트 잉크패드 카운터, 오케이. 메인 패드 카운터에 체크하고 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재 카운터 값이 나오면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이 문구가 뜨면 프린터를 꺼주세요. 끄고 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잉크패드 카운터 초기화가 잘 됐다고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패드리셋이 완료됐습니다. 오류가 다시 뜨는지 확인해 볼게요. 프린터 속성, 기본 설정, 유지보수, 앱슨 스태터스 모니터 3. 이제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더욱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